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18cm인 AB 위의 점 P를 잡아서 정사각형과 직각 이등변 삼각형,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. 만들려고 할 때 이때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.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. 그럼 넓이의 합을 어떻게 하자? 합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갖다가 표현을 하자. 아, 지겹다, 이제. AP 길이를 뭐라고 잡자? X. 여기 X죠? 여기 얼마가 되겠어? 18-X. 여기도 얼마? 18-X. 넓이 합이라 그랬으니까 X의 제곱과 2분의 1 곱하기 18-X에 대한 전체의 제곱. X에 대한 어떻게 2차식이 만들어졌지? 맞아 안 맞아? 얘 뭘 구하라 그랬어? 얘 최소값 구하라 그랬지? 최소값 최대값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? 2차식을 는 Y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한다? 함수를 해석해서 얘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를 구하면 되겠죠. 이해가 한가? 이해가? 할 수 있겠어? 참비라. 에이. 직각삼각형이니까,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니까 저거 2분의 1 잊지 마라. 괜히 또 어머니 짓 하지 말고.